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시아 한정판 제품이죠. 80103 용선 축제입니다. 자, 먼저 박스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총브릭수 643개,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자그마치 15개가 들어있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,900원입니다. 구정전야 만찬, 그리고 용춤 제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온 중국 테마의 제품입니다. 중국의 신년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즈널로 구분을 해봤습니다. 이게 특이하게도 아시아 한정판으로 세 가지 제품이 모두 발매됐어요. 근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게 아마존에도 좀 풀렸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소문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제품이기도 해요. 구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미니피규어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보트 두 개와 관람석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. 박스 뒷면 보시면 다양한 연출샷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 상단에 보시면 드래곤 보트 밑에 바퀴가 달려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나름의 기믹, 뭐 기믹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.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제품인데 또 조립해보면 느낌이 어떨지 모르죠.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니피규어 15개가 나왔습니다. 엄청나게 많죠? 일단 한 팀에 5개, 그리고 두 번째 팀 5개, 그리고 마지막 5명의 다른 인물이 이렇게 쪼르륵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를 5명씩 묶어서 한꺼번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미니피규어만 소개하다가 한 10분 지나갈 것 같으니까 얼른 이렇게 5개씩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팀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빨간 팀이에요. 네, 그래서 빨간 용선에 타게 되는 팀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이 인물이 이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렇게 제일 긴 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조타수라고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. 얼굴 보시면 이렇게 다 특색 있게 나와 있고요. 헤어스타일도 다 각자 달라요. 각자 달라서 나름대로 개성 있게 잘 나왔습니다. 의상 부분이 모두 똑같은 부분. 이 부분은 뭐 같은 팀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세 명은 짧은 노, 한 명은 긴 노, 한 명은 북을 치는 채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북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마법봉 있죠? 마술봉? 그걸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귀엽죠? 뒷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뒤집었습니다. 보시면 의상은 역시 뒷모습도 다 똑같죠?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북 연주자 같은 경우는 특이한 얼굴, 이렇게 특이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원페이스만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얘는 뭔가 놀란 듯한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? 투페이스고요. 네 번째 얘는 원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에도 원페이스예요. 그래서 두 개, 총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이렇게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른 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두 번째 팀은 초록색 배 타게 되는 팀이에요. 그래서 바지가 초록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허리띠가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의상 똑같고요. 의상은 다섯 명이 똑같고요. 네, 앞선 애들이랑 의상은 다르죠. 근데 어쨌든 간에 다섯 명이 똑같고 구성도 똑같습니다. 첫 번째가 북 두드리는 사람, 북 연주자, 그리고 마지막이 조타수. 이렇게 긴 노를 갖고 있는 조타수가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. 역시나 얘네들도 헤어와 얼굴이 모두 달라서 개성 있게 잘 드러난 것 같고요. 뒷모습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그대로 뒤집었습니다. 의상 부분 역시나 뒷모습 똑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. 여기도 얼굴을 돌려서 한번 볼게요. 북 두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표정이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원페이스, 세 번째 사람도 원페이스, 네 번째가 이번에는 이렇게 얼굴이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조타수 같은 경우는 원페이스로 돼 있네요. 각 팀마다 이렇게 두 명씩 투페이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타 인물들 다섯 명을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기타 인물 다섯 명입니다. 맨 왼쪽이 가게 주인이에요. 주먹밥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고, 그 다음이 꼬마 아이, 그 다음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아마 초록색 팀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. 초록 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냥 관중, 이렇게 주먹밥도 하나 손에 들고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빨간 팀을 응원하는 관중, 그 다음이 마지막 이제 심판장, 뭐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명이 들어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명 중에서는 이 가게 아저씨,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이 미니피규어 조금 꼬마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다리가 예전에 그 짧은 다리죠.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뒷모습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뒷모습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가게 아저씨는 당연히 이제 원페이스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. 그리고 그 다음 꼬마 아이는 이렇게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. 뭔가 원치 않는 승부가 났나요? 네, 이렇게 물상을 짓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
인물은 원페이스만, 그리고 여자 관중 같은 경우는 원페이스, 이거는 뭐 그냥 돌리면 여기 걸리니까 이렇게 빼서 돌려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심판 아저씨도 원페이스만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투페이스 미니피규어가 많진 않네요. 그러니까 각 팀마다 2명, 그리고 요 꼬마 아이까지 해서 총 5개가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관중석과 용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벌크가 나왔습니다. 맨 뒤쪽 보시면 요게 이제 관중석과 시상대, 그리고 가게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용선, 뭐 용선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반환점이 되는 부표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요 맨 뒤에 있는 관중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먼저 이 관중석, 그리고 시상대, 그리고 가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 가게 보시면 여기 뭐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죠. 간판 같은 경우는 다 스티커로 들어가고, 요 앞에 있는 요 간판도 스티커입니다. 그 대신 좋았던 게 요 안쪽에 있는 놓여 있는 주먹밥들이 있어요. 주먹밥들은 요게 치즈브릭 위에다가 다 프린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요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주먹밥은 뭐 중국은 연잎 같은 거에다 싸서 먹나 봐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나름의 디테일이 꽤 좋았고요. 뭐 물론 이제 약간 건물 자체가 되게 얼기설기 나무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, 그래도 요 디테일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쪽은 그냥 관중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관람석 같은 곳이고요. 이렇게 시상대로 연결이 되죠. 시상대로 연결이 돼서 요쪽도 스티커가 많이 들어갑니다.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적은 제품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여기도 또 좋은 게 밑에 쪽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. 물이 있는데 여기 풀도 표현되어 있고요. 여기 연꽃, 그리고 여기 개구리도 한 마리 있어요. 이런 표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조립하는 재미가 대단히 좋진 않지만 나름대로 아기자기 표현을 여기저기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소세지 브릭으로 이렇게 끝에 표현한 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죠. 그리고 요 앞에는, 위에는 이렇게 트로피가 우승팀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제품의 진짜 주인공인 용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용선과 부표의 모습입니다. 부표는 그냥 브릭 몇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보여드릴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건 바로 빼서 이렇게 깨끗하게 빼놓도록 하고요. 이렇게 용선 두 대, 이제 초록 용선과 그 빨간색 용선이 있어요. 중국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빨간색이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구조를 보시면 머리, 그리고 여기 부기 하나씩 있고요. 부기 하나씩 있고, 앉는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세 개씩 표시되어 있고, 맨 끝에 여기 빈 공간에 조타수가 이렇게 타게 되는 구조입니다. 꼬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. 둘 다 똑같은 구조인데, 인상적이었던 게 이 머리를 표현하는 게 두 개가 달라요. 두 개가 달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젓갈색이라고 하나요? 젓갈색에 이 빵브릭이 들어가요. 코 위에 빵브릭이 들어가고,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오리발로 귀 밑에 이렇게 귀인가요? 이게 귀, 뭐 물갈퀴 같은 거 어쨌든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초록 용 같은 경우는 요 코끝에 보시면 전화기 브릭이 들어가죠. 전화기 브릭이 들어가고, 여기는 주황색 물갈퀴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요 물갈퀴는 똑같이 표현했지만 이렇게 하나는 빵, 하나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다른 모습을 표현했다는 거. 그리고 이 위에 마감도 다르죠. 요거는 하나 통 브릭이 들어가고, 여기는 몇 가지의 브릭이 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위를 마감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밑에 쪽 보시면 바퀴가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양쪽에 4개씩, 그래서 8개가 총 들어가고요. 그래서 뭐 대단히 뭐 잘 굴러가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똑같이 초록 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. 자,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총 브릭수 643개, 그리고 미니피규어 15개가 들어있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,900원입니다. 일단은 미니피규어가 15개나 되기 때문에 미니피규어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본전은 뽑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용선이나 뒤에 벌크 부분이 그렇게 막 멋있거나 되게 재미진 않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조금 스티커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쉬운데, 게다가 저는 막 구겨져서 왔거든요. 그래서 펴서 붙이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. 어쨌든 간에 그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이뻐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알록달록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아시아 한정판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용춤이나 뭐 부정전야 만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
이 제품들은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구매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레고 시즌얼 80103 용선 축제를 살펴봤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